자, 오늘은 무수분 수육을 해볼 텐데요. 어떤 원리냐? 불을 세게 하지 않고 약불로 뚜껑을 덮어서 채소에서 나오는 물만으로 고기를 익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고기 육즙이 물로 빠지거나 하는 일도 없고 자연 그대로의 맛이 배어든 수육을 먹을 수 있겠죠? 원래는 두꺼운 주물냄비 그리고 약불이 필요합니다. 가스불 쪽으로 가면 촬영하기 힘드니까 한번 인덕션으로 얇은 냄비지만 도전해 보겠습니다. 조금 탈 수도 있어요. 자,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 순서대로 한번 깔아볼까요? 일단 맨 밑에 고기가 바닥에 바로 닿지 않도록, 고기가 바닥에 바로 닿으면 눌러붙어요. 일단 양파를 썰어서 깔아줍니다. 양파에서 물이 많이 나오죠. 단맛을 많이 내줄 겁니다. 밑에다가 두 개를 깔아줄까요? 자, 마늘도 있네. 마늘도 좀 넣을게요. 그 마늘 향도 들어가겠죠? 오늘 준비한 고기는 목살과 삼겹살 반반씩입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목살과 삼겹살로 무수분 수육을 혼자 해먹었거든요. 그냥 넣어도 맛있지만 오늘은 살짝 양념을 해볼까 해요. 자, 고기가 들어있는 비닐을 이용합시다. 된장 조금, 마늘 조금, 요게 잘 묻으면 되는 거죠. 잘 안 묻을 테니까 물을 조금 섞어줄까요? 그리고는 조물조물조물조물조물. 원래는 이렇게 양념을 발라서 한 6시간 이상 재워놓으면 향이 더 잘 뱁니다만 오늘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자, 냄비 양파 위에 고기를 올려주고요. 마늘도 부셔서 넣어도 돼요. 마늘도 살짝 깨서 넣으면 향이 더 잘 퍼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쓰다 남은 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이럴 때 쓰는 거죠. 넣고요. 원래는 사과 같은 걸 얹으면 연육작용도 되고 사과에서 즙도 많이 나와서 좋다고 하는데 단맛이 조금 세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과 없어요. 사실은 그냥 양파에다만 해도 충분히 맛있게 됩니다. 고기에 어떤 향을 넣고 싶나를 고민하면서 냉장고에 남아있는 채소를 잔뜩 때려 넣으면 맛있는 수육이 된다는 거. 자, 불을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약불로 할 거예요. 탈 것 같다 불안하면 물을 아주 조금만 먼저 부어줍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한 40분 정도, 이 정도 고기면 40분이면 충분히 익을 거예요. 절대로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뚜껑을 열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사과를 따면 안 돼요. 뚜껑은 열면 안 돼요. 그냥 믿읍시다. 얇은 냄비지만 한번 믿어봅시다. 탄내가 나면 불을 더 약하게 하세요. 주변에 있다가. 자, 오늘 요거는 이따가 라이브 방송 함께 하면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먹을 김치나 좀 썰어 놓을까요? 김치 맛있겠죠? 자, 40분 기다리면 됩니다. 두두둔, 뭘까요? 자, 메뉴는 어제 제가 먹었던 무수분 수육이 되겠습니다. 과연 성공했을 것인지. Thanks for coming. 오, very nice. 아, 뜨거. 짜잔, 야, 이런 라방은 또 처음 하네. 제발, 엄마. 이건. 미쳤어. 이거 어떻게 해? 막 탱글탱글 해갖고 지금. 이거 조명이 보일까? 이거 기름 보여요? 이렇게 안주 들고 술 마시면 아저씨라는데.
야. 제니님이 형 어쩌다가 음악 시작했어요? 수육 먹는데? 와 이거는 뭐. 자 여러분들 저녁 드시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녁 먹기로 한 거였으니까. 너네 나눠주고 싶지가 않아. 그래 뭐 이런 게 행복이지. 결혼해서 뭐하니?